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이십선입니다. 대중교통과 보행 환경이 개선된다면 우리 모두 편리한 이동의 자유를 갖게 되겠죠.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었는데요. 이들이 제안하는 이동 편의 증진의 미래 방향을 박성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이동 편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넉 달간 특위는 정례 회의와 현장 방문, 장애계 설문조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이동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목표로 삼고 중점 정책 제안 6가지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안은 개선 요구가 높은 장애인 골택시와 대중교통 문제, 사각지대였던 개별 이동수단 지원까지 폭넓게 다뤄 이동권 논의를 확장시킨 것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봐 사각지대에 놓였던 문제들은 무엇인지 다양한 장애 유형만큼이나 다양한 니즈를 세심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간 소외되었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급자의 시각에서 생각지 못한 화두를 던지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도 해당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별 후속 계획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위 제안에 대한 부처별 후속 계획을 점검 수집해서 그 결과를 곧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 사회통합의 구심점이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움직임. 특위의 제안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국제TV 뉴스 박순종입니다.